안녕하세요. 라이크씨망고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요, 올해 2020년도에 유행할 패션 아이템들 중에서 데일리에 입으면 좋을 아이템들,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행이 갈것 같다를 추려서 10가지 알려드렸어요. 또 오늘은 반대로요. 네, 2020년도에 유행을 할 아이템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인 것들, 그리고 올해 잠깐 유행하고 좀질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 또 10개를 추려왔거든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저는 이제 슬로우 패션을 지향하는 그런 패션 유튜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찾고, 그리고 좀더 어떤 아이템을 샀을 때 오래 입고 잘 입고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브랄렛을 입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브랄렛이 뭐냐고요? 네, 여성의 속옷 브레이저 중에서 와이어가 없는 형태의 브레이저를 특별히 브랄렛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브랄렛을 이제 하이웨이스트 팬츠나 아니면 버뮤다 팬츠 아니면은 이제 오버사이즈로 된 그런 재킷과 함께 코디를 해주면 멋스럽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속옷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사실 민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그 사회의 그 인식이나 의식에 맞지 않는 옷차림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개성시대고 이러니까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입고 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회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랄렛 그 패션이 올해로 잠깐 뭐봄 여름에 조금 유행하다 질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입기에는 조금 좀 지나친 그런 옷인 것 같아서, 네, 속옷은 속옷으로만 입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스코 칼라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디스코 칼라라 하면요, 카라 중에서 좀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칼라가 있는 옷들은 대부분 여러분 베이직 아이템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셔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켓, 그 다음에 코트 등등. 근데 이런 베이직한 아이템에 이 칼라가 베이직하지 않다면요, 정말 수명이 짧아요. 네, 그리고 올해 이 칼라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칼라가 큰 옷들이 많이 이제 나올 거예요, 매장에. 근데 올해는 유행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시면은 올해로 입고 못 입으실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네, 왜냐면 이게 또 유행이 지나버리면 너무 촌스러운 그런 패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직한 아이템을 사실 때는 이 칼라도 베이직한 크기로 된 것들, 그런 것들을 구입하셔야 예쁘고 세련되게 계속 잘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올해에요. 청청 패션이 또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청청 패션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저는. 왜냐면 어떻게 잘못 입으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또잘 입으면 되게 상큼하고 멋진 룩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님 패션이 유행을 하면서 또 새롭게 선보이는 것들이 데님으로 만든 점프수트들이에요. 네, 사실 저는 점프수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봄이나 여름에 점프수트를 입어주면 별거 안 입었는데도 그냥 멋스러워 보이는, 약간 정장과 캐주얼 사이에 뭔가 그런 새로운 예쁜 매력이 있거든요. 이 데님이라는 직물 자체가 좀 뻣뻣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로 점프수트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실루엣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청청 패션은 괜찮지만 데님으로 된 점프수트는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뻐 보이거나 그렇게 실루엣이 좋아 보이지 않는 아이템 중에 하나랍니다. 베스트가 유행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조끼요. 네.
특히 이게 정장을 입을 때 이제 조끼 패션이 유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셀린이나 막스마라, 뭐 구찌 등등 많은 패션쇼에서 이 조끼 패션을 선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그림들을 봤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그 조끼를 입었을 때 여성성이 강조된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남자 패션을 흉내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장을 자주 입는 그 남자분들도 사실 조끼를 갖춰 입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사실 거의 없죠. 근데 남자분들도 안 입는 조끼를 여자들이 많이 입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 베스트라는 아이템이 그냥 패션쇼에서 보여주기 용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이템이 예뻐 보이신다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조끼를 평소에 얼마나 자주 입을 것 같은지. 스키니진의 시대는 갔습니다. 대신에 슬러치 진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앤드 플레어 진스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플레어 진스랑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진스는 좋아요. 왜냐면 이 청바지들은 정말 이렇게 항상 돌아오는 그런 베이직한 모양의 청바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반면에 슬러치 진스는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조금 볼륨감이 있고, 위에는 볼륨감이 있고, 발목은 좁아지는 약간 항아리 바지 같은 네, 그런 바지잖아요. 네, 작년 FW부터 유행을 하긴 했지만 올해 조금 입다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청바지 자체가 약간 볼륨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자 몸을 좀더 예쁘게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청바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베이지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베이지가 아이템이 뭔가 이렇게 변형이 왔을 때에는 유행이 오래 못갈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슬러치 진은 여러분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플레어 진스나 스트레이트 진 쪽으로 이렇게 사시는 게좀더좀 깔끔하고 클래식하고 오래 볼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두 클러치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명품 브랜드 중에 유명한 보테가 베네테라는 브랜드가 이제 만두 모양처럼 생긴 클러치를 선보였어요. 정말 만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네. 근데 저한테는요, 정말 그 클래식한 백이라 함은, 그리고 오래 매일 수 있는 백이라 함은, 또 멋스러운 백이라 함은, 이렇게 모양이 잘 잡혀져 있는 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모양의 백, 그리고 동그랗고, 뭔가 정말 만두처럼 생긴 이런 모양의 가방이 유행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방, 이렇게 모양이 잘 잡혀져 있지 않은 가방은요, 네,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전혀 멋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네,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백은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올해는요, 또 숏팬츠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리가 정말 예쁘신 분들, 다리가 기신 분들은요, 네, 이거 자주 입으세요. 네, 굉장히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리도 돋보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스럽게, 그리고 트렌디하게 보일 거예요. 네, 반면에 여러분이 별로 다리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다리가 별로 길지 않으시거나 하면요, 그냥 이거는 안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숏팬츠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냥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여름에 날씨가 더워요. 그러면 당연히 입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숏팬츠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면 그냥 안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숏팬츠는 다리가 예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다지 멋있어 보이는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유행을 따라서 사실 필요는 없다. 이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0년도 봄과 여름에 또 네온 칼라가 유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사실 네온 칼라의 유행은 작년부터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네온색의 그 광팬이 아닌 이상은요, 그냥 유행 때문에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네온 컬러함은 굉장히 눈에 띄는 색깔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네온 색깔의 옷을 한번 입으면요. 이 옷을 좀 자주 입기에는 좀 너무 튀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안 입게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나 자체도 색깔이 너무 튀는 옷은 그냥 혼자 질려서 또 안 입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 네온 이 트렌드가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곧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 조심스러운 네,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클래식하게 좀 미니멀하게 깨끗하게 입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면요, 네온 컬러는 그냥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그런 스타일에 전혀 맞지 않는 색깔입니다. 네, 올해는 또 크로셰 아이템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뜨개질한 그런 옷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손뜨개로 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옷,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간 옷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여러분, 크로셰로 만든 옷은요, 구멍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네,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그래서 실제로 보온성이 많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또 안에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면 그렇게 우아해 보이지 않는 옷차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크로셰 자체가 약간 조금 올드 패션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양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손뜨개질을 하는 게 현대적인 것보다는 조금 약간 좀 오래전에 할머니가 하셨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손뜨개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앤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이게 유행이라고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약간 조금 올드해 보고 그렇게 세련돼 보이진 않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또 제 눈에는 약간 이상해 보이는 상의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멍난 상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앞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허리선에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거나 아니면 절개들이 있는 그런 상의들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옷들을 멋진 모델이 입고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봤거든요. 근데 멋진 모델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이 전혀 제 눈에는 멋스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미완성돼 보이고, 그리고 약간 억지스러운, 그냥 뭔가 할 게 없으니까 구멍을 내서 조금 좀 튀어 보이고 싶은 그런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 옷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요, 옷을 사러 가셨을 때 이런 상의들이 많이 있다고 혹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떤 옷을 사시든지 이렇게 조금 깨끗하고 깔끔하게 재단이 된 옷들, 마무리가 된 옷들이 훨씬 멋스럽고 그리고 오래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0년도에 유행할 아이템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인 것들, 그리고 올해 유행에 안 갈 것 같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다르다면요, 네,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멋지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노 아이템들도 멋있게 소화하셔가지고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여러분의 옷장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사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아이템을 사지 않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괜히 샀다가 오래 못 입고 한스만 입고 버리거나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좀 더 유익한 비디오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